일종의 업무 해태, 주의력 결핍이라고 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조작한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우성 씨의 여동생은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동생 가려 씨는 현재 카메라 앞에 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저희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 펑펑 울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책임 검사가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고위직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간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가 드러나며 유성 씨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검찰이 사과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 대표 등이 리우지학강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문서 위조가 드러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된 뒤 우성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지검은 나흘 만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른 거죠. 검찰이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거든요. 거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90% 이상 다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갖고서 바로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성 씨를 고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 탈북자 단체 대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유성에 대해서 악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뭐 다른 탈북민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아마 유성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재조사를 시작했다는 아마 언론 뉴스가 났을 거예요. 고발의 근거는 언론 보도라고 했습니다. 고발장 뒤에 기사 여러 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주어가 검찰로 된 이른바 검찰발 기사.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남한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여됐다 해서 2009년도에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처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돈 보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돈 보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내거든요. 처벌하도록 가볍게 처벌하는 인간적으로 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소 유예를 해줬었어요. 한번 기소 유예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고 담당 검사들의 징계가 청구된 지 8일 뒤 유우성 씨는 다시 기소됐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 안동환 검사. 당시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었던 이두봉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항소심이 끝나서 열흘도 안 돼서 다시 저에 대해서 보복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은 이제 이시원이나 이문성 검사 해당 수사관들을 이미 검찰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에서 누군가를 죄를 만들어서 매장을 시키려면 정말 손쉽게 하겠구나. 유우성 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7년이 지난 작년 10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아주 그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확정을 했던 사건이죠. 일종의 보복성 수사 내지는 화풀이성 수사로 이것은 일종의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거죠. 검찰권인을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그런 화풀이 내지는 보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거든요.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결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두봉 검사장님, 그 유성 그 오늘 공소기각 난 사건 보복 기소로 공소기각이 확정이 됐죠.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네.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장의 네. 증거라고 하는 게 언론이나 하나 있는데 그 언론이나가 검찰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받아서 저렇게 지금 이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업무 처리에 그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유우성 씨는 이두봉 검사장과 당시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검사장 등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검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기소 사건이 부담으로 지적되는 상황. 한 달 전 검찰 내부망에 안동환 검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까지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안 검사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보복 기소 언급은 없다며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고 표현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의도가 누구나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금방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코너로 몰리는 그 상황에서 전혀 생뚱맞게 옛날 기소했던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그 의도가 보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검찰권 행사, 남용의 결과였고 그걸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으면 이제 존중을 하고 반성을 해야죠. 지금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망각을 이용한 꼼수였기 때문에 저는 또 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두봉 검사장 역시 부당한 기소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9년 전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혔을 때 썼던 일기장. 그 당시 흘린 눈물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구치소에 지금 내가 와 있고 그렇지만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다. 억울하게 구치소에 형을 살더라도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누명과 보복. 9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담당 검사 누구도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게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간첩조작 사건 가해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국회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러나 우성 씨는 우성 씨 사건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역사의 반복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힘 빠지고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유우성 씨는 간첩 누명을 썼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과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이 반복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언론에 나서고 검찰을 상대로 법적 다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은 무고한 사람에게 간첩죄를 덮어씌운 희대의 증거 조작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검사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고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검사는 검사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유우성 씨에게 정의를 보여줄까요? PD수첩에서는 좌표 딜러, 드라퍼, 삭기 등 마약 유통 관련된 일을 해보셨거나 신종 마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